나루토가 살기 위해서는 보루토를 제거해야 한다. 카와키는 나루토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오오지치키 모모시키가 깃들어 있는 보루토를 없애기로 결단을 내렸고, 먼저 나루토와 히나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공간에 봉인한 뒤 보루토를 공격했습니다. 사라다가 전투에 개입했지만 보루토는 끝내 오른쪽 눈을 다치고 마는데, 그러던 중 사스케와 시카마루 등 나뭇잎 닌자들이 카와키를 붙잡으려 했고 카와키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된 카와키. 모모시키가 깃들어 있는 위험한 존재임에도 호카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지켜지고 사랑받는 보루토를 카와키는 내심 부러워했죠. 그때 카와키를 지키고자 했던 에이다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신의 능력 전능을 발휘하여 인류의 기억이 조작되는 일이 벌어지고, 카와키의 소망에 따라 보루토와 카와키의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호카게의 아들이자 모두의 동료 우즈마키 카와키. 거두어준 은혜를 잊고 동료를 공격한 그냥 보루토가 되어버렸죠. 기억 조작에 당한 시카마루는 에이다에게 교신을 걸어 사라진 나루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오오츠키 시바이의 눈 천리안을 가진 에이다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보는 일이 가능했죠. 그때 카와키는 에이다의 멱살을 쥐며 나루토를 죽인 범인은 보루토라고 말해라. 카와키는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카와키의 요구대로 말해버린 에이다. 한편 보루토를 카와키로 인식하게 된 미츠키는 보루토를 거침없이 공격하지만 사라다가 미츠키를 가로막습니다. 어째서인지 사라다는 기억이 조작되지 않아 미츠키가 보루토를 공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나뭇잎 닌자들에게 시카마루의 교신이 전해지고 행방불명됐던 7대 호카게는 보루토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보루토를 최악의 범죄자로 결정짓게 됩니다. 한편 하우스에 있던 카케이 스미레 역시 기억 조작에 당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하늘 위로 퍼진 빛, 분명 뭔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갑자기 살인마가 된 보루토를 모두가 진심으로 쫓고 있는 상황에 사라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사라다를 뒤로 하고 미츠키는 보루토를 쫓아가는데, 아무리 카와키를 좋아하고 있지만 보루토에게 거짓 누명을 씌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에이다. 이걸로 보루토는 마을의 적이 되었다. 카와키는 보루토를 오오츠키로 취급하며 적어도 보루토를 죽이는 데 방해할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라 말했죠. 봉인되어 있는 한 호카게 부부는 안전하다. 카와키는 보루토와 코드 같은 위협들을 제거한 뒤 안전해진 상황에서 나루토를 해방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카와키에게 나타난 데이몬. 현재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는 오오지치키가 된 보루토와 카와키, 그리고 에이다 데이몬 남매 이유모를 사라다와 스미레였죠. 사라다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사스케. 사라다는 울먹거리며 미츠키가 이상하다, 갑자기 보루토를 죽이려 한다고 토로했지만, 사스케는 기억이 조작된 상태였고 나루토와 히나타에 이어 카와키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보루토가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전에 결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빠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에 사라다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마는데, 그때 숲으로 들어온 스미레는 이전 에이다의 매혹 능력에 당하지 않았던 점을 통해 사라다 역시 이상해지지 않았을 거라 판단하여 에이다가 무슨 짓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가 이전에 말했던 신술과 같은 힘, 자세히는 모르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루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말했죠. 사라다는 아버지 사스케에게 말합니다. 보루토는 아무 잘못이 없다. 호카게를 죽이다니 말도 안 된다.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스케는 외부에서 온 보루토에게 편견을 가진 적 없고 그가 카와키를 죽이려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하죠. 한편 숲을 달리며 도망치는 보루토. 그때 밤하늘에 보이는 이노진의 초수미화. 보루토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을 때
아키미치 초초에 배화술 공격이 다가왔고 보루토를 붙잡은 이노시카 초. 그들 역시 기억이 조작되어 보루토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려 하고 널 구해준 호카게님까지. 시카다이는 보루토를 믿어왔다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때 내면의 모모시키가 말을 걸어와 지금 앞에 있는 녀석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너다. 친구를 죽이는 짓은 어려울 테니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루토는 모모시키의 인격을 억누르려 했지만 모모시키는 보루토를 통제하려 했죠. 모모시키가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친구는 없다. 모두가 적일 뿐. 넌 살아갈 의미를 잃었으니 내게 뒷일을 맡기고 잠이나 자라. 사스케는 사라다에게 마을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으나 제한된 사라다의 만화경 사륜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사라다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사라다는 보루토를 구해줄 것을 사스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스케는 위험에 빠진 보루토를 구하게 되죠. 사스케가 말하길 어느 날 나루토의 집에 들렀을 때 녀석과 처음 만났다. 녀석은 내 제자가 되어 나선환을 습득하고 우리는 함께 오오치츠키와 싸웠다. 그 녀석의 이름은 카와키. 그렇게 마을을 넘어 먼 장소에 도달한 두 사람. 보루토는 사스케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마을의 적으로 여기면서 왜 도와주고 있는지. 그러자 사스케는 보루토가 하고 있는 서클렛은 자신이 카와키에게 주었다며 어째서인지 보루토가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루토의 안에 있는 오오츠츠키 모모시키가 느껴진다는 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듯 머릿속 의심이 사라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며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더라도 딸을, 사라다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보루토가 기억 속의 제자가 아니지만 딸이 원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며 말이죠. 그때 모모시키는 보루토에게 전능은 환술과는 차원이 다른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며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말하지만 전능 앞에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으나 뜻을 꺾지 않는 보루토를 보며 모모시키는 결국 분노를 표출했죠. 그때 보루토 앞에 나타난 에이다와 데이몬. 에이다는 의도치 않게 발휘된 능력에 대해 보루토에게 사과했습니다. 에이다는 카와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으나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저질러 버렸다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가 자신에게 매료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자 보루토는 지금에서야 카와키를 이해하게 됐다며 지금 느껴지는 불안함과 고독감은 카와키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감정들이겠지. 녀석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정반대였다. 옆에 있는 사스케가 말하길 나루토 역시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모두가 원망하던 존재였다. 그럼에도 녀석은 노력을 인정받아 호카게가 되었다. 보루토, 네가 정말로 나루토의 아들이라면 해내보이라고 말합니다. 보루토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육체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던 모모시키. 그때 보루토는 모모시키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버지 칠대호카게 우즈마키 나루토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엄마의 휴가의 피, 그리고 할아버지인 4대호카게, 그리고 나뭇잎 마을 브레이지를 이어받은 신입니다. 카와키는 아빠에게 원망받게 되더라도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것이 형제 살인으로 이어질 뻔했다. 모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카와키를 원망받는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내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 에이다는 이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보루토가 강해져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의 상황을 천리안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카와키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며 에이다는 내심 보루토를 응원했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하는 보루토. 그렇게 보루토와 사스케는 어딘가로 떠나게 됩니다.